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손님들과 토크쇼하는 행복기사 한홍섭입니다. 한홍섭씨 우리나이 46이고요. 미혼이십니다. 네. 네. 현재 밤에는 광장시장 DJ를 일하시고 낮에는 택시 운전을 하고 계십니다. 아, 광장시장이라고 하면 서울 그 동대문에 있는 그 시장 맞죠? 네, 그렇죠. 역사와 전통을 자랑한다는 네. 그 광장시장. 네. 예. 광장시장이 굉장히 큰 시장이던데. 큰 시장이면서도 나름대로 파트들이 나누어져 있죠. 네. 그러면 모든 품목이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시장에서 구입할 수 있는 모든 물건이 총망라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죠. 이야. 자, 그러면은 그 광장시장은 그 몇 시에 열고 몇 시에 갔습니까? 보통 제가 근무하는 곳은 이제 여성분들의 의류만 판매를 하는 곳이라서 저녁 9시에 출발해서 아침 한 6시, 7시경에 끝나고요. 우리가 보통 재래시장 그러면 그냥 뭐 그냥 밤에는 영업을 거의 끝나는 그러게요. 걸로 알고 있는데. 밤에만. 아니면 동대문에 가면 여러 가지 밤에 하는 그 물들이 많은데 광장시장도 새벽까지 영업을 합니까? 네, 그쪽 파트가 있고 또 음식만 파는 낮에만 영업하는 그쪽 파트가 있고. 아, 파트별로 계시는구나. 예. 계속 광장시장에만 계셨던 거 아닐 거 아니에요? 그 전에는 동대문 밀려올에도 있었고요. 남대문 쪽에서도 항상 시장과 함께. 야, 정말 시장에서 쭉. 응? 아, 시장에서 그런 그 뭐 물건을 파는 일이야. 점포라는 곳이 아니라 DJ로만. 그렇죠. 오, 그 유명한 그 새벽 DJ이시군요. 네. 낮에는 택시를 쪽에 모시고. 그 유명한 DJ. 네. 낮에는 택시를 모시고 밤에 네. 가서 이걸 하고. 네. 오. 그럼 잠은 언제 주무세요? 택시 끝나고 좀 시간이 좀 남고 또 그리고 밤에 광장시장에서 일이 끝나고 시간이 좀 남습니다. 네. 시간을 나누어서 좀 쪽잠을 자시는 네, 예, 피곤하시겠다. 이게 뭐 벌이가 좀 되나요? 그 DJ 하는 게? 예전에는 굉장히 좋았죠. 그렇고 짭짤했죠. 예전에는 가수들이 음반이 나오면은 방송국에 PR도 다니지만 중요한 게 동대문 시장, 광장시장 그쪽에 PR을 많이 다녔어요. 그렇죠? 그렇죠. 이거 좀 틀어달라고. 왜냐면 새벽에 젊은이들이 많이 모여 쇼핑하러 오니까는 그 친구들에게 좀 들려드리고 싶어서 굉장히 호황이었다 그러던데. 그렇죠. 예. 지금은 좀 어떻습니까, 그러면? 그래도 어떻게 물가도 많이 상승하는데 월급은 좀 많이 오르시고, 올랐어요? 많이는 안 올랐죠. 많이는 안 올랐고 예전하고는 좀 차이가 많이 나질 않죠. 그리고 요즘은 뭐 시장 자체가 오프라인 그 인터넷 판매망이 많이 구축이 되어가지고 시장도 경기가 많이 온라인, 예. 온라인 판매 네. 방송 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9시서부터 2시경 정도까지 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옆에 2번 최면 씨랑은 반대네. 온라인에서만 인터넷으로만 온라인. 방송하시던 DJ고 이분은 오프라인에서 시장에서 하시던 DJ. 자, 그러면은 이제 잠깐 방송을 어떻게 하는지 잠깐 맛보기로 들어보고 싶은데 그 전에 그 점포 수가 지금 광장 시장에 지금 여성 의류를 한다고 그러는데 네. 그 시간에 영업을 하는 점포 수가 몇 개나 됩니까? 예전에 한창 호황을 누렸을 때는 1200개 이상이 되었는데 지금은 한 300여 개 남짓. 그럼 300여 개가 이게 전체가 다 들을 수 있게끔 스피커를 통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각 점포마다 이렇게 본인이 듣고 싶으면 듣고 볼륨을 크게 하고 싶으면 크게 하고 그렇게 다 설치가 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가 다 듣게끔 돼 있어요? 전체가 다 듣게끔 설치가 돼 있는 거죠. 그럼 청취율은 뭐 대박이네요. 뭐. 그러게요. 그렇죠. 어차피 다 들어야 되네. 뭐. 일단 그러니까. 이거 300 그 점포니까 예. 곱하기 한 5만 해도 1500명 이상은 항상 듣는다. 그렇죠. 그렇죠. 1000명이었을 때는 최소 5천에서 1만 명 정도가 그렇게 되죠. 동접 수가. 그럼 거기에 이제 고객들도 그냥 그 음악을 들으면서 쇼핑을 하시는 거군요. 그렇죠. 자, 어떻게 방송을 하는지 참 궁금했거든요. 저희가 음악이 준비됐으니까 자, 여기 지금 새벽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멋지게 방송 한번 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을 광장시장으로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저희 광장 패션 타운을 찾아주신 고객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자, 언제나 즐거운 음악과 젊은 패션이 여러분들을 반기는 곳. 이곳은 광장 패션 타운입니다. 네, 이렇게 시작을 해서 신청곡도 띄워드리고. 네, 그렇죠. 그리고 주로 얘기는 어떤 뭐 신청곡 외에는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를 많이 합니까? 점포에 관련된 그 멘트도 좀 하십니까? 그런 거하고는 상관없이 이제 한가한 시간이죠. 이제 손님들이 돌아갔을 때는 그 가족들을 위한
그런 방송이죠. 방송을 한다. 예. 신청들도 많이 하시겠네요. 많이들 하죠. 그럼 어떻게 신청해요? 전화로 할게요. 아, 전화. 아~ 야, 옛날에는 뭐 리퀘스트 뮤직에서 막 쪽지 쓴 게 아니라 이제 전화로. 그렇죠. 어, 난 여기 26호 조폰데요. 저기 뭐 더스트 인 더 윈드 한번 틀어주세요. 뭐 그러는 거는. 그렇죠. 아, 호스는 밝히지 않습니다. 안 밝혀요? 예, 예. 목소리 들으면 알기도 하나요? 오래 하셨으면 그래도 뭐. 네. 아무래도 감이라는 게 있죠. 아, 이분은 누구시구나라는 걸 알게 되죠. 네. 그야말로 아, 이분이야말로 소통을 하시는 분이네. 근데 궁금한 게 그 저희 방송 같은 경우는 그 음반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막 수백만 곡씩 이렇게 다 데이터베이스가 있는데. 네네. 그 지금 한홍석 씨 같은 경우는 음악에 신청이 들어오면 네네. 어디서 어떻게 그 음악을 골라서 들어주나요? 예전에 기존에 그 구입을 해 놓았던 아, 본인의 CD. 라이브러리. CD가 있고 또 LP. LP. 하지만 요즘 뭐 CD나 LP를 트는 적이나 아니고 MP3를 다 갖고 개인적으로 소지하고 네. 있는 음악 예. 많이 하시겠어요. 많이 갖고 계시고. 남들보다 조금 더 알 뿐입니다. 아, 예. 낮에 또 이제 택시 운전하시면서 이제 고객들과 토크쇼를 하는 이제 택시 기사라고 소개하셨는데 네. 손님들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시나 봐요. 뭐 시사적인 얘기도 나누시고 세상 돌아가는 얘기도 하시고요. 그렇죠. 짧은 거리지만도 아무런 대화 없이 함께 좁은 공간에서 네. 함께 간다는 게 굉장히 어색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요즘 뭐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이런 하두거리를 던져줌으로써 고객들, 그 손님들이 좀 마음의 창을 열고 함께 네. 편안하게 목적지까지 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한다고 해야 될까요? 아, 손님이 이렇게 딱 타신 먼저 얘기를 네. 꺼내세요. 요즘에 택시를 가끔 타보면은 저도 기사분 나오고 이제 많이 얘기를 하는 편인데 너무 힘들다 그래요. 산악금이라고 그러죠. 그건 네네. 계속 올라가고 있고 기름값 올라가고 있고 뭐 그 이 통운은 그냥 뭐 개선되지 않고 있고 그런 얘기 많이 하던데 어떻습니까 요즘에 많이 어렵다고 하던데. 그 말이 사실입니다. 사실이지만은 뭐 나름대로 자기가 열심히 또 자기만의 고집 또 노력으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또 남다른 수입을 올릴 는 분들도 덜어는 계시더라고요. 택시 하시는 거 얼마 되셨어요? 한 6개월 정도 됐죠. 월급제이십니까? 그렇죠. 월급제인 경우는 그나마 좀 뭐 마음은 좀 편하다 뭐 그런 말씀도 아니요 하시던데. 월급은 따로 있고 예. 월급 그 산악금을 충족시킨 나머지 금액은 제가 이제 아 그러니까 어떤 데는 그냥 산악금을 충족시키는 경우를 좀 그 비율을 좀 줄이고 월급을 좀 많이 그렇죠, 하는 그렇죠. 그게 참 편한데 그렇지가 못해서 지금 많이 아쉽다 그렇죠. 하시는 분들도 예.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 DJ신데 그 택시 안에서는 음악은 그냥 라디오 틀리십니까? 그러니까 본인도 운전하시면서 설마 매일 그렇게 DJ를 또 하시는 건 아니겠죠? 아니요 요즘은 택시에서는. 요즘은 또 그 휴대폰에 스마트폰에 네. 네. 음악을 저장해 놓을 수가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손님들을 위해서 그때 그 손님이 탔을 때 네. 그분에게 걸맞는 음악을 한두 곡 정도는 서비스 차원에서 이런 분들이 굉장히 음악 좋아하는 분들이에요. 그래요. 맞아요. 자 오늘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궁금합니다. 수영으로 독도를 횡단한 우리 정샘 씨 그리고 인터넷 DJ 최미연 씨 광장시장 DJ 우리 그 유명하다는 새벽시장 DJ 한홍섭 씨 세 분이 나오셨는데 참 기대가 됩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도 저는 왼쪽 손으로만 운전대를 잡고 택시를 몰아봅니다. 언제나 저의 오른팔은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있는 팔걸이 위에 올려져 있습니다. 더러 손님들 가운데는 저의 특이한 운전 습관을 눈여겨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른팔이 좀 불편하신가 보네요. 아, 네. 사실은 제가 오른손에 장애가 좀 있습니다. 승객들은 오른팔에 장애가 있다는 제 말에 더러는 불안해하기도 하고 더러는 힘내라고 격려를 보내기도 합니다. 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불편하기 때문에 더 조심하고 안전하게 매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장애인 택시 운전기사입니다. 반평생 다운타운 DJ로 살아온 저로서는 택시 운전을 해보는 것도 즐겁고 보람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엔 장애인이 택시 운전을 한다는 것이 불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믿자야 본전이라는 심정으로 문의를 하게 되었고요. 운전 자격증이 있냐는 질문에 당연히 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든지 택시 운전을 할 수 있다는 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날로 전 택시 운전 운송 조합의 충족 요건을 갖추고 택시 운전 자격증을 따게 됐습니다. 한때는 저에게도 혈기왕성한 젊은 시절이 있었습니다. 빠르게 달리는 거라면 무조건 좋았던 시절. 자동차든 뭐든 가리지 않고 세상 좁다고 신나게 달렸던. 그러던 중 어느 날 산악 오토바이를 타다가 산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병실에서 깨어나 보니 오른팔을 더는 쓸 수 없는 장애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실화 좌절에 쉽게 벗어날 수 있었던 건 곁에 늘 음악이 함께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20년간 음악과 결혼해서 살아오다가 저는 6개월 전 외도를 감행하고 택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젊었을 땐 스피드에 미친 속도광이었지만 이젠 안전을 최우선시하는 안정광입니다. 언젠가 한 손님이 택시를 타더니 이런 인사말을 건넸습니다. 어휴, 기사 양반, 요즘 해가 좀 길어진 것 같지 않아? 저는 고개를 빼들고 하늘을 올려다보며 능청을 떨었습니다. 아이 글쎄요, 제가 보기엔 아직도 둥근데요. 저의 실없는 농담 한마디에 손님도 웃고 저도 웃었습니다. 그리고는 손님이 내릴 때까지 즐겁게 여러가지 이야기를 나누곤 합니다. 승객들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모시는 것만으로 저의 만족은 끝나지 않습니다. 손님들이 하루종일 편하고 즐겁게 일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제 목표이기도 합니다. 언젠가 말이죠, 택시를 타셨는데 왼손만 쓰는 기사를 만나게 된다면 반갑게 인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바로 손님들과 토크쇼하는 행복기사 한홍섭입니다. 요즘 시내를 걷다 보면 황색 택시를 많이들 보게 되죠. 인디고의 옐로 택시를 듣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야말로 가장 훌륭한 책이다라는 말이 있죠. 저는 매일 이른 새벽마다 세상이라는 이름의 책을 펼쳐드는 심정으로 택시에 시동을 걸곤 합니다. 택시를 몰다 보면 하루 30 정도의 고객을 만나게 되는데요. 어떤 손님을 만나게 될지는 그야말로 귀신도 모르는 일이고요. 또 서울의 도심 어느 곳을 누비게 될지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자,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 아침이면 자칫 몸도 마음도 무거워지기 십상인데 재밌고 신나는 무협지를 펼쳐드는 마음으로 하루 일을 시작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세상은 넓고 재밌는 일은 너무너무 많으니까 말입니다. 자, 인디고의 옐로 택시가 여러분들을 행복의 세계로 안내합니다.